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1학번 신현상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1학번 장다경입니다. 한의학 원리와 최신 과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인성과 한의학 역량을 겸비한 한의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과는 한의학 이론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감염, 미세먼지 등 환경질환,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환,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선도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교육 목표는 한의학과 의과학 지식 역량 배양, 한의학 진로 역량 배양, 소통 역량 배양, 전문 직업성 및 사회적 책무 역량 배양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과 2년 동안 기초 한의학, 기초 과학, 그리고 다양한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본과에 진급하게 됩니다. 본과 4년 동안 한의학과 의과학의 이론과 실습, 그리고 병원 임상 실습을 하게 되죠. 이론을 튼튼히 쌓은 후 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해요. 교수,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 등 연구 분야로 진출하기도 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제약 등 한의학 관련 일반 산업체로 가기도 하죠. 선배님 중에는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서 근무하거나 법조인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경우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이죠. 상지한의는 타 학과에 비해 과 동아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먼저 문화 동아리인 클래식 기타 동아리,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보컬 동아리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 및 공연 준비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선배들과 친목도 다질 수 있답니다. 학술 동아리에 가입하면 동아리마다 관심 있는 주제로 스터디를 하고 여름방학에는 의료 취약 지역으로 교수님 지도하에 의료봉사도 간답니다. 이외에도 소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하여 선후배 및 동기들과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상지한의에서 멋진 선배들과 함께 해보아요. 먼저 강원도 유일의 한의과 대학으로 1988년 개설 이후로 1,800여 명의 선배님들을 배출했어요. 든든하게 자리 잡으신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 과는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우수한 교수님들과 교육과정으로 전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이 있어 재학생들에게 충분한 임상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잘하시면 예과에 들어와서 분명히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한자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예과 2년 동안 기초 지식을 충분히 배우기 때문에 진학하신 후에도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엔 해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죠. 해외에서도 한의학을 처방하는 종합병원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한의학과 의학을 융합해서 치료하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의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니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뜻이 있다면 우리 과로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